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. 야곱은 선친이 머물던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야곱은 늦둥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. 오, 우리 아들 벌써 17살이나 됐어? 양도 잘 치고 신통방통도하지. 아빠가 멋진 옷을 한벌 해줘야겠다. 어디 골라봐. 정말요? 아빠 최고! 뭘 고르지? 잘생긴 우리 아들이야. 뭐든 잘 어울리겠지. 이런 옷은 어떨까? 형, 아버지는 왜 쟤만 이뻐하지? 그러게, 너무 유별나셔. 우리도 자식인데 말이야. 거기다 저놈 하는지도 진짜 밉상이야. 요셉이 꿈꾼 이야기 들었어? 아, 그 곡신딴 꿈? 뭔데? 왜? 또 잘난 척했어? 아우, 진짜? 하루는 이러더라고. 형님들! 형! 형! 웬 호들갑이야? 어제 꿈을 꿨는데 엄청 신기한 꿈이에요. 무슨 꿈인데? 글쎄,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는 거예요. 그러더니 형들이 묶은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요. 뭐? 이 자식이? 보자보자 하니까 너 지금 뭘 했어? 왜 그래요, 형님? 네가 지금 우리한테 왕노릇을 하겠다 이거야? 균이라도 된다는 거야, 뭐야? 하, 나이도 어리게 너는 하문맨마다 왜 이렇게 얇으냐? 어?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나? 그놈의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야. 정신 못 차렸구만. 아, 마침 아버지도 같이 계셨어. 듣고 엄청 화내셨지. 형, 형, 이번엔 진짜 신기한 꿈을 꿨어요. 들어봐봐. 요셉, 뭔데 그러니? 아버지도 들어보세요. 어젯밤 꿈에 해와 달, 별 11가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거예요. 이거 무슨 꿈일까요? 이 녀석아! 그래, 네 엄마와 내가, 그리고 형님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? 버릇없이 무슨 소리야? 그게 아니라 꿈에... 보세요, 아버지가 맨날 저놈만 감싸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. 아버지, 너무 요셉만 이뻐하지 마세요. 저희도 아들이라고요. 이놈들, 너희들 그만해. 형들은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. 요셉! 네, 아버지, 무슨 일이세요? 형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갔어. 가서 형님들은 별일이 없는지, 양들도 무사한지 좀 보고 오너라. 요셉은 세겜에 거의 도착했습니다. 형님들은 어디 있는 거야? 혼자서 누굴 찾니? 제 형님들이요. 이 근처에서 양떼들 풀을 뜯게 하고 있을 텐데 혹시 보셨나요? 아, 그 사람들인가? 벌써 떠났지. 도다인으로 갔다던데. 도다인이요? 이야, 꿈쟁이 오는구나. 그동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저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. 저기 빈 구덩이가 있네. 아버지한텐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고. 루벤 형, 표정이 왜 그래? 아무래도 우리 목숨은 해치지 말자. 피 흘려선 좋을 건 없다니까. 형, 설마 저 녀석 구해줄 건 아니지?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. 이윽고 요셉이 도착하자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밀어넣었습니다. 형님들, 왜 이래요? 장난이 너무 심해요.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? 이렇게 비싼 거 입으니까 좋지? 그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. 유다, 너는 왜 그래? 그래도 우리 다 같은 핏줄이잖아. 루벤 형도 그랬고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냥 손대지 맙시다. 하긴, 아버지가 엄청 충격 받으시겠지? 근데 루벤 형님은 왜 안 보여? 어?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네. 그냥 저기 넘기자.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. 여기 있어, 은 20냥. 이만하면 잘 쳐준 거요. 에휴, 걱정 마십시오. 똑똑해서 꽤 쓸모 있을 것이라니까요. 형님들, 왜 그래요? 루벤 형님 어딨어요? 잘못했어요. 나 보내지 마요, 제발. 형, 내가 잘할게요. 형, 형. 살려주는 거 다행으로 알아. 이집트에 가서 그 잘난 네 꿈 어디 한번 펼쳐봐.